여의도 침례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한강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쳐있던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평안을 위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축제는 교회 소속 연예인들의 재능 기부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선사했다고 합니다. 하나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여의도 한강공원. 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웠습니다.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한강 르네상스 음악회가 열린 현장입니다. 한강문화축제는 여의도 침례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담임 목사는 코로나로 위축된 시민들을 위로하고 이 땅의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한강문화축제를 열게 된 것은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성경적으로 희년의 뜻깊은 해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우리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갖게 됐습니다. 이번 무대는 특별히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의 재능 기부로 꾸려졌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정영숙 권사와 선교위원장 신현준 집사가 사회를 맡았고 지상파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록밴드 목니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또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와 손준호 씨, 순천시립합창단도 무대를 빛냈습니다. 이날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과 성도들은 간만에 여유와 축제에 즐겁다는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문화축제를 하게 돼서 제 마음에는 정말 많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귀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회 측은 이번 한강 문화축제에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장을 즐길 수 있게 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에서 기회가 닿는 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평안의 복음과 안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